아니 이 얼마 만에 이제 아, 아니 이 얼마 만이에요? 아, 진짜 오랜만. 아, 아니 너무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진짜. 아, 예, 일단 좀 앉으시죠. 네, 어서 오세요 예. 진짜. 아 진짜 아니 깜짝 놀랐네. 아이유 씨가 또 이렇게 네. 우리 또 유키즈를 또 찾아준다고 해가지고. 오, 진짜. 네. 자 제가 좀 일단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 그 백회 특집에 네, 우리 또 믿고 듣는 아이유. 자 우리 그 대한민국 대표 셀러브리티 우리 가수 아이유입니다. 예. 아이유 씨는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홍보가 필요 없어요. 나오는 순간 그냥 음원 사이트 아, 올킬입니다. 진짜.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진짜. 아니 우리 저기 얘기 나온 김에 타이틀곡을 한번 살짝 한번 좀 아, 그럴까요? 예. 한번 그럴까요? 오랜만에. All I love 꽃이는 날 goodbye 이런 결말이 어울려 네온 꽃잎 같은 안녕 이런 잘한다. 아직도 근데 못 들어보셨을 거라. 아우 예. 이게, 야, 이 박수 오랜만에 본다. 아, 감사합니다. 아우 I love 제가 이제 올해가 20대 마지막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제 29살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20대를 좀 통틀어서 좀 이렇게 대표하는 노래를 좀 한 번씩 훑고 되돌아보는 그런 정리를 좀 하시는. 네. 네. 아. 그래서 라일락이 꽃말이 젊은 날의 추억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예, 인사를 제 20대와 인사하고 또 새로 다가올 젊은 날의 추억을 또 30대에서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인사하는 라일락. 아, 이게 이번 앨범에 그래서 라일락의 꽃말처럼. 그리고 전 어릴 때 데뷔를 했기 때문에 맞아, 맞아. 16살 데뷔를 해서 와. 뭔가 20대가 조금 많이 긴 느낌이었어요. 아, 근데 진짜 아이유 씨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왠지 모르게 아이유 씨의 20대가 정말 긴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맞아, 맞아, 맞아. 아, 16살에 데뷔를 했어요. 맞아. 아니, 그때 우리 그때가 몇 살이셨을 때요? 아이유 씨가 그. 제시카하고 그 명수 형이 네, 냉면을 불렀을 텐데 그때 17살이었어요. 그때 네. 아. 최근에 저한테 인스타 DM을 보내셨더라고요. 아, 뭐라고요? 아니 뭐 이유야 뭐 잘 지내지 이러면서 어. 난 잘 지낸다. 뭐 화이팅 해라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것도 제 번호도 알고 계신데 어 네. 희한하게 인스타 DM으로 왜 DM으로 보내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모르 저한테도 DM으로 뭐 보내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되는데 요 DM 왜 그럴까? DM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오, 아 형이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못 하는구나. 알았어요. 형 마음 알았어. 아 나도 SNS를 할걸. 아니 그럼 나한테 DM 했을 텐데. 알았어요. 마음 알았어요. 확인했네. 아니 그저 사실 아이유 씨는 이 좀 나이 시리즈로 이제 곡을 낸 걸로 또 유명해요. 이게 이제 뭐 이 노래 안에 좀 나이를 이렇게 담는 특별한 좀 이유가 있습니까?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작사를 제 곡을 다 쓰다 보니까 뭐 주제가 사실 뭐 그렇게 많지 않나요? 근데 나이는 매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 때마다 제가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18살에 제가 다르고 23살 다르고 그치. 작년만 해도 지금이랑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올해 활동을 할 계획이라서 그걸 이렇게 남겨놓으면 나중에 들었을 때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팬분들한테도 그게 딱 아 팔레트 하면 그때 지은이 25이었지 아 그때 단발머리에 이랬지 이렇게 딱 에 남겨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릴 때는 좀 그런 게 좀 있었고 자기 혐오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던 편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뭐 성과가 좋거나 뭐 해도 그거랑은 상관없이 스스로가 사랑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20대 초반까지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25이 딱 저는 그 기점이었는데 팔레트란 노래 가사에서도 이제 나를 좀 알 것 같아 라는 가사를 쓰게 된 이유가 이제는 뭐 더 나에게 더 실망할 것도 없고 뭐 더 놀라거나 새로울 것도 잘 없어 나 스스로한테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고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이제 나랑 친하게 지낼래 라는 마음을 그때 받았어요.
아니 사실 그 아이유 씨가 작사한 곡들도 참 게 뭐 좋은 곡들이 참 많아요. 이 또 특히 반편지. 아, 반편지. 이거 뭐 가슴을 좀 예? 적시죠, 적셔. 여며요, 이거. 아니 이걸 어떻게 쓰시게 좀 된 건지. 반편지는 그냥 제가 잠을 좀 못 잘 때 못 자는 밤에 뭔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가장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 상태에서는 전 잠을 뭐 잘 못 자니까 잘 자라는 말이 가장 좀 순정을 담은 고백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좀 그 불면증을 오래 앓은 이후부터는 누구랑 이제 뭐 문자를 하거나 이렇게 같이 있다가 먼저 잠들면 그게 되게 서운하고 이제 나는 이제 나 혼자만의 시간이네. 그러니까 딱 연락이 뭐 친구들이랑 끊길 때 뭔가 그 숙면을 응원하게 되는 일이 조금 옹졸해져요. 그 뭔가 잘 자라고 하는 말이 좀 거기에 인색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 근데 자체가. 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랑 상관없이 네가 진짜 잘 잤으면 좋겠다. 이게 사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된 가사예요. 그래서 좋은 꿈을 바라요. 네. 그 좀 시작 그 시작이 너무 좋아. 이 밤. 아유. 이 밤. 아유. 들었어? 아니 근데 정말 또 아이유 씨 하면은 뭐 노래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연기를 또 참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합니다.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요. 예.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실은 연기도 잘할 거라고는 이제 물론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못 하셨다는 건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너무 잘 채보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작품을 또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무엇보다 나의 아저씨. 네. 아, 뭐 여기서도 좀 나오잖아요. 복수야. 네. 아, 이게 참 파이팅.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서 쉽지 않은 이 감정 뭐 이렇게 대사가 막 이렇게 많거나 뭐 내지는 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로 감정으로 그 어떤 연기를 해야 하는 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셨을지가 그러니까 사실 근데 대본이 그냥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지안이라는 캐릭터와 제가 좀 공유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작가님이나 감독님께 따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글만 보고도 다 이해가 갔었던 작품이었죠. 아 정말 참 이게 저 마지막 회 대사로 극 중에서 이성균 씨가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네. 라는 이 대사를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인상적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지은 씨는 편안함에 좀 이르렀습니까?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네. 지금 이지은 씨는 편안함에 좀 이르렀습니까? 아 너무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요. 진짜? 아 그래도 의외인데? 네. 제가 한 몇 년간 되게 편안했거든요. 네. 근데 오랜만에 이 정규 앨범에 또 다가오는 그게 제가 그렇게 막 부담을 가지고 앨범을 만드는 편이 아닌데 이번에는 이게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고 솔직하게 그냥 그렇습니다. 아 또 한편으로는 또 충분히 예. 아 이 어떤 부담감인지 어렴풋이 좀 알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뭔가 저는 그 이제 아이유 씨를 아까 이제 소개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뭔가 좀 아이유 씨는 그 시대의 아이콘.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아이유 하면 2000년대의 어떤 대표적인 시대의 아이콘 같아요. 예. 연예인 아이유와 29살 우리 또 이지은 씨는 좀 약간 어떻습니까? 뭐 좀 다른 게 좀 있나요? 본인 느끼시기에? 그냥 비슷한데 아무래도 아이유로 일을 할 때는 일이니까 제가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는 뭐 그건 정평이 나 있죠. 근데 네. 제가 일 말고 잘하는 게 없어서 그냥 이지은으로서는 정말 좀 잘하는 것도 없고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좀 빡빡하게 하느라고 많이 나를 좀 못 돌봤구나. 그래서 조금 건강이 좀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많이 땡겼은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에너지들을 네, 그 많이 막 잠 못 자면서 이렇게 했던 게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 좀 많이 땡겼어서
뭐 관절이나 뭐 아. 골밀도나 뭐 그런 것들이 제 나이 때보다 좀 안 좋다. 면역력이나 이런 게. 그래서 요새는 다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좀 그런 걸 챙기고 아, 이제 30대가 되면서부터는 나도 조금 나도 나를 좀 돌보고 좀 조금은 여유 있게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게 사람이 다 각자 개인차는 있어도 결국 쓸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건 누구나 다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껴 써야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한 건 일밖에 없구나. 열심히 살았다고 할 수 있나? 이게 이 왜냐면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만 하느라고 좀 다른 거는 남들보다 많이 열심히 못했구나. 뭐 주변도 제가 잘 돌봤나? 그리고 내 스스로를 잘 돌봤나? 내 집이 어느 정도 잘 정돈이 돼 있나? 내가 우리 집에 대해서 얼마나 아나? 너무너무 제가 서투르더라고요. 내가 중독이 돼 있었던 건 그런 좀 성취, 보람 이런 좋은 의미들보다는 일이 주는 그 자극적임? 거기에 중독이 돼 있던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건강한 열심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달라져야겠다. 내가 조금 경계를 하면서 건강하게 일을 해야겠다. 근데 아이유 다이어트가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뭡니까? 저는 사실 근데 진짜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요 아침 사과 한 개를 먹습니다. 점심 고구마 두 개 혹은 바나나 두 개. 저녁 저지방 우유 플러스 단백질 보충제. 이렇게 진짜. 뭐 이게 정말 극단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 20대 초반 막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잠깐 하는 거고 그리고 몸에 진짜로 뭐 실제로 이상이 없으니까. 없었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짚어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이게 아직까지도 떠도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왜냐면 너무 일단 뭔가 TV에서 멀쩡히 건강하게 웃으면서 활동하는 하니까. 사람이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 저도 굉장히 어릴 때였고 21살, 22살 이럴 때였고 그리고 아주 단기간에 막 한 3, 4일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요즘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노래 한 곡도 못 부르고요. 네. 수채를 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기에는 뭐 한 번 정도는 해도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급하게 뭐 하실 때는 네네 네. 막 연예인들은 매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 조금 위험하고 저는 절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살 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뭐가 살쪄! 사실 남동생하고 그 현실 찐남매로 네네. 이게 좀 화제가 좀 많이 됐는데 네. 그 동생분한테 이렇게 좀 뭐 예, 톡도 좀 맨날 좀 씹히고 네네. 예 이게 좀 SNS에 가족 사진 올릴 때 동생 얼굴만 이렇게 좀 하트 안 붙여 주신 일부러 좀 그러시게 한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좀 남매들끼리는 조금 이렇게 이거 뭐랄까? 아, 좀 있죠? 네. 아, 거기 좀 있어요. 사실은 애틋해도 저는 이제 좀 애틋한데 네. 어릴 때 이제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동생한테 네.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하기가 조금 대면대면하고 머쓱하니까 동생으로서 보기에 저에게 제일 결핍되어 있는 부분은 뭔가요? 인간성? 네? 네? 근데 원래 제가 좀 약간 쥐 잡혀 살듯이 살았잖아요. 쥐 잡혀 살듯이. 네. 며칠 전에 군대를 갔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직 간 지 한 2주? 2주 정도 됐는데. 야 근데 이거 저 동생분 뭐 누나가 아이유인 거 알면은 그거 난리 날 텐데.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평생을 비밀로 하고 살았던 친구라서 본인 이제 주변 찐친들 정말 친한 한 네다섯 명 말고는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아직은 잘 유지를 하고 있다고 엄마한테 이제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아직은? 근데 아마 이제 곧 누나 변해 좀 와. 아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얼굴이 아무래도 저랑 닮고 아,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제 동생 이름이 이종훈인데 네. 그 이름이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아이랑 닮았고 이름도 이종훈이고 이러면 이런 좀 그 의심의 눈초리가 좀 있대요. 아 지금 시작됐구나. 그 의심의 눈초리가. 진짜 그렇죠. 예. 네, 아직까지는 그냥 네,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아 참 재밌네요. 아니 그 좀 요걸 한번 여쭤볼까요? 남동생에게 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혹시 뭡니까? 저는 근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아, 찐남매 맞다. 아유, 찐남매. 아니 그럼 반대로 아이유 씨가 좀 동생에게 많이 했던 말? 아, 나이가 좀 더 둘 다 들면서 진짜 닮았는데? 닮았는데? 이 얘기를 아 서로가? 네 서로가 네. 그러니까 제가 동생한테 얘기하기로는 제가 진짜 컨디션 안 좋은 날이랑 많이 닮았다. 어, 찐남매다. 얼굴 컨디션 안 좋은 날이랑 아이유 씨도 그런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좀 입에 배서 전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도 감사하다고 이제 하는 거죠. 아, 뭔지 알아. 왜? 내가 근데 감사하다고 왜 했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상황에 안 맞는데 나도 네, 모르게 감사를 한다든지 진짜 정신이 없을 때는 그리고 뭐 수고하셨습니다도 많이 워낙에 많이 배어있잖아요. 네. 스태프분들한테 이제 항상 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엘리베이터 타다가 뭐 주민분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막 너무 피곤하고 이러다가 내리면서 수고하십니다 하고 내리는 게 그래서 아 이거 직업병이다. 아, 공감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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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해요. 이분도 수고하셨고 공감해요. 근데 자꾸 저는 그러다 보니까 좀 영혼 없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아, 진심으로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아 톤이 영혼이 없는데 이런 그때 좀 섭섭하죠. 아, 그런 식으로 아, 진심인데 네. 저 그러고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뭘 주변 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편지 쓰거나 네, 그렇게 조그마한 선물을 하는 걸 맞죠, 좋아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선물 받으신 분이 지은이는 참 뭐랄까 사회생활 잘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좋아서 한 건데 이게 그냥 다 하는 게 아니고 나 진짜 맞아, 맞아. 좋아서 한 건데 그럴 때 약간 난 진짜 좋아서 좋아하는 건데 라는 사실 그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사람한테 하는 거랑 또 여러 명한테 이렇게 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 예상이 쉽지 않아요. 너와 나 말이야 네가 좋아 정말 못 견딜 만큼 그거면 된 거야 더는 생각하지 마. 아니 그 저 2010년에 한 잡지 인터뷰에서 그 10년 후 아이유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혹시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대중가수로 공연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음악으로 사람들이 편해질 수 있는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공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예견을 하셨네요. 그러면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죠. 2021년 아이유에게 혹시 10년 뒤 아이유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10년 뒤면은 39. 39이죠. 오, 39에는 저는 되게 모르겠어요. 꼬장꼬장한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꼬장꼬장. 꼬장꼬장한 사람이요? 꼬장꼬장. 제가 점점 꼬장꼬장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니 어떤 때 좀 꼬장꼬장하다는? 그냥 일할 때도 그렇고 조금 빡빡하게 네. 그렇게 되는 타입이라 39 때도 한창 일을 하고 있을 때일 것 같아서 그때는 아마 더 조금 더 꼼꼼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 만약에 많은 분들에게 하나의 노래로 기억이 된다면 어떤 곡으로 조금? 예. 아 그러면 저는 공연에서도 종종 하는 얘기인데 그래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저의 대표곡으로 남았으면 좋겠는 곡으로 아 이런 얘기를 공연에서 네 공연에서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한이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네, 하나의 노래로 기억이 된다면 그러면 마음으로 남고 싶어요. 마음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노래가 사람이 마음속에 되게 좋은 부분도 누구나 있고 되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마음이라는 곡은 제가 제 가장 좋은 부분만 이렇게 뜰 채로 떠서 만든 자작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곡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마음 네, 마음 마음이라는 거.